정글웨이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SL로 가는 길, MSL의 확장, 14인 및 무비 서바이벌 리그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박승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 두 분자리에 주셨습니다. 이승만 김정준 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바이벌 리그 1라운드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는 MSL의 진입전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경기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입니다. 선수들, 지금 조별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올라온 선수들끼리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승리만 거두면 바로 원하던 MSL 올라가는 겁니다. 예, MSL 직행자는 차기 MSL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우즈베 MSL에서는 직행한 선수 두 명이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적이 네. 있었던 만큼 MSL 직행자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렇게 MSL을 서바이벌 리그를 거듭할수록 좀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대결은 MSL에서 이번 그 서바이벌 리그뿐만 아니라 개인 리그 자체에서도 정말 그렇죠. 새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광구의 구성원 선수의 대결입니다. 광구의 선수가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대변이 된다면 구성원 선수는 단단함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영 선수는 적지 않은 전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첫 MSL의 진출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도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라날 신인 선수들 두 명, MBC 게임 히어로 루카 포즈를 지금 대표해서 두 명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 선수들이 승리 거두고 MSL 올라가서 선전해주게 되면은 또 한 명의 스타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경기 시작 전에 10차 서바이벌 리그 방식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SL 서바이벌 리그 구성입니다. 1라운드 경기에서 살아서 2라운드 가고 2라운드에서 또 살아서 이기면 MSL 가는 겁니다. 편해, 무슨 시원하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1위로 올라간 선수에게는 한 번에 또 보너스가 주어지죠. MSL 진출전 갖추면 1위끼리 대결에 승리 거두게 되면 바로 MSL 올라가고 진다라고 해도 2라운드로 바로 갑니다. 자, MSL 진출전 올라간 선수 8명의 선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죠. 오늘 방송에서는 강구열 구성훈, 최가람 이주영 선수의 경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내일 화요일 경기에서는 권수현, 허영무, 박성준, 오영종 선수가 MSL을 놓고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오늘 매치입니다. MSL 진출전 승전 2선 승제로 먼저 두 번 이기면은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강구열 선수와 구성훈 선수의 대결, 블리치엑스, 롱기드스, 리버스 챔프 순서로 경기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 2부 경기는 최가람과 이주영 선수의 저구대 경기전이 펼쳐집니다. 베더스 폭스, 리버스 챔프, 롱기드스 투 선수로 순서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예. 자, 저구대 저구전과 그리고 테란대 테란전이에요. 네. 네. 롱기드스, 아우, 이 맵 이름이 상당히 정감이 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맵의 어떤 밸런스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첫 번째 경기는 테란대 테란전,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저구대 저구전 동족전의 경기이기 때문에 맵 밸런스와는 상관없는 선수들의 동족전 기량을 100% 다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략도 전략이지만 정말 컨트롤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오늘 경기를 펼친 선수 만나봤을 때 4명 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대에 대한 뭐 느낌 아마 별로 없다. 그냥 이겨서 올라가겠다는 그런 심찬 각오를 밝혔는데 그렇게 될지 오늘 먼저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는 강구열과 구성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MSL 진출전입니다. 서바이벌 리그 1라운드 경기에 끝이라고 자, 선택받은 8명의 선수의 경기에 펼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기, 아, 강구열 선수인데 정말 놀랄만한 빌드 들과 승리를 거두고 올라오게 됐죠. 예,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는 그 탈환 유저다라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게 했고 서바이벌 리그 1라운드 A조에서 박명수, 주영달 그리고 박정석 선수까지 끼어있는 그 조에서 강구열 선수가 MSL 진출전에 올라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네. 네, 그랬던 그 예상을 뒤엎고 MSL 진출전에 올라왔었던 강구열 선수 1위만큼 이번에도 역시 예측을 뒤엎고 MSL을 지탱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첫 진출만에 조명 선수를 꺾고 2자리에 올라온 선수는 그다지 많진 않아요. 네. 박명수와 주영대 선수 꺾고 올라온 강구열 선수 그리고 이에 맞서 싸우는 고성우 선수 지난 시즌에 못 올라왔지만 이번 시즌에 MSL 진출전 기회 네, 1라운드에서 강욱과 서현우 선수를 꺾고 MSL 진출전에 올라왔습니다. 2차 서바이버에서는 좀 지나친 긴장감으로 인해서 좀 안타깝게 탈락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정말 단단함을 보여줬거든요. 네. 좋은 활약이 기대되었던 박규수, 이하수 선수가 모두 개인 리그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르카포우즈 팀에는 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선수.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은 르카포우즈 팀의 휴가 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성우 선수 오늘 경기를 위해서 지금 숙제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왔다고 해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두 명의 선수가 펼칠 첫 번째 전장이죠. 블리츠 X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블리츠 X에서 펼쳐지는 테란대 테란전인가 앞마다 확장 이후에 장기전 양상의 경기가 많이 펼쳐졌는데요. 이 블리츠 X에서는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방어적으로 좀 수대적으로 경기를 펼치게 된다면은
끝까지 반짱 싸움을 하면서 동서 반짱 싸움을 하면서 유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선수가 승기를 잡게 되면 경기를 완전히 거기서 끝낼 수 있는 카운터펀치를 제대로 날려줘야 된다는 그런 예, 맵이 바로 블리츠 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 선수 다 이번 맵 정말 힘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가는 선수가 MSL 진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양 선수 다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전에 도메일 선수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치를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경기 강구현 선수와 구정훈 선수 올라오자마자 지금 경기 펼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이제 조금씩 경기를 풀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강구현 선수 오늘 경기 정말 부담 없다. 첫 번째 등장 이제는 안 된다. 첫 번째 경기 유지고 그렇죠. 올라가면은 구성훈 선수, 신민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주선 제압해서 이 올라가겠다라고 밝혔고요. 구정훈 선수 세단지 연습했는데 많이 졌다. 하지만 이 자기는 무대 체질이다. 무대에서 올라가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밝혔어요. 과연 첫 번째 경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기선 제압에 성공을 해서 빠르게 MSL로 올라갈 수 있을지 경기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11시 쪽이죠. MBC 게임 히어로의 강구열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하얀색 테란은 강구열, MBC 게임 히어로의 테란. 그리고 이에 맞서 싸우는 구성훈 선수, 루카 포즈의 구성훈 선수 한시입니다. 맵은 2인용 맵 블리츠 X 11시와 함께해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양 선수 다 강구열 선수는 올해 경기에 정말 자신감 있다고 밝혔고 또 구성훈 선수는 연습하지 많이 졌다 그런 잘하고 있어요. 예, 강구열 선수가 1경기 때 들고 나온 그런 전략이 있다고 하죠. 이 전략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블리츠는 정말 데칼코마니 마냥 뭐가 나오네요. 첫 번째 나가는 선수가 이 강구열 선수예요. 자, 서바이벌 리그 본선전 경기에서도 이렇게 땅값 전략 들고 나와서 성공을 거뒀죠. 바깥쪽에 베럭스를 지어서 상대방이 여기에서는 그냥 노베로 버블이라든가 이런 경기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초반에 한 7베럭쯤 되죠? 좀 빠르게 지금 SG 보내서 베럭스를 건설을 했고요. 예. 지금 굉장히 6개예요. 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렇게 베럭스를 지어서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출발하겠다라는 거. 예. 예, 이건 뭐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첫 번째 경기이고 상대방이 분명히 얼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맵에서는 거의 베럭스 안 짓고 더블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테란드 테란전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베럭스는 중요한데. 네. 다행이네요. 네, 오늘 첫 번째 경기였어요. 구성훈 선수 오늘 뭐 10분만 경기가 잘 버티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신에게 분위기 돌아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구열 선수는 뭐 아이디에도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디가 이제 910이라는 아이디를 쓰는데 따로따로 고와 10을 떼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홉 번째 MSL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어도 열 번째 MSL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강구열 선수 여러 가지로 참 의미 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일꾼이 야, 저 지금 가는 선수 뭔가 눈치를 챘어요. 지금 가는 선 정찰을 한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끝까지 안 내려가네. 초반 전략 봤습니다. 구성은 맞춰 갈 수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자, 강구현 선수는 자신 자원 포기하면서 일꾼 보내고 건물 지었거든요.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많이 져봤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습 전략에도 당해봤고 또 많이 져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도심성을 기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초반에 자 먼저 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SCV의 연기력 부족을 탓해야겠죠. 네. 완벽하게 숨지 못하고 간에 정찰관은 끝에 걸려버렸어요. 막내 속이 이렇게 되면 좀 더 수월합니다. 언덕 위인데다가 또 SCV까지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전진 베럭스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SCV를 줄여가면서 플레이를 했다면 잡히면 안 되죠. 예, 구성훈 선수는 어쨌든 SCV 상대방이 머리 정도 넘었어요. 초반에 지금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물리면 잡혀요.
지금 꽤 여러 개 지금 아, 예, 예. 그러면 분명히 밑에 개똥이 있기 때문에. 아, 위험한데요? F7가 예. 개똥 찍으면 쭉 내려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컨트롤 이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용을 안 해서. 예, 머리 정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금 머리를 예. 찍어서 보내니까, 이게 지금 개똥이 올라가기 전에, 개똥이 올라가기 전에도 지금 이거. 다시 일어나요? 이거 진짜 쓰고, 야, 어? 위로 올라옵니다. 지금 머리도 세게, 야, 이번에 이거 가운데 몇 개가 비슷하게 했거든요, 지금 구성은. 상대방이 이렇게 네. 빠른 타이밍에 전진대로스를 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에,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득을 얻었어요. 예, 자신의 FCV를 줄이고 전진대로스를 하고 머린을 생산을 한 만큼의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기 마련일 텐데 예. 네, 대충 오다가 말겠지. 자신이 봤으니까 대충 오다 말겠지라고 생각한 바로 그런 구석이 좀 시체를 남긴 것 같습니다. 예. 좀 빨리 돌아가야 돼요? 강벌이. 예. FCB는 지금 가만히 서 있고요. 근데 한번 지정 선수가 당했기 때문에 네. 좀 벌처가 소극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입구 좀 막고 있는 구성훈 선수. 초반에 강보현 선수의 전략을 발견했지만 네. 오는병이 알고도 못 막았어요. 좀 피해를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머리 숫자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보현 선수의 점사가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SCB를 줄여가면서 대럭스를 전진해서 지은 만큼의 보상을 충분히 받았죠. 예. 지금 현재의 팩토리가 지금 똑같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보유하고 있는 SCB의 숫자는 강보현 선수가 많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벌쳐 먼저 빨리 뽑은 구성훈 선수 네. 여기서 피해를 한번 줘야 되는데요. 예, 벌써 나왔죠. 벌쳐 이거 이쪽으로 빼고 있는 구성훈. 자, 벌쳐 대항에서 지금 구성훈 선수가 지금 무기가거든요. 좋네요. 잡히긴 잡았지만 돌아가면서도 한 번씩 때려주는 예. 컨트롤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팩토리의 머신샷 붙은 이후에 스타포스를 건설했어요. 예. 예, 빌드도 약간씩 뭐 확실히 지금 건물 하나 차이도 나고 있고 구성훈 선수는 초반에 머리를 막는 데 있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SCB 복구하고 그다음에 벌처 찍느라고 다른 그 부대 건물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지는 않았죠. 팩토리 예. 하나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 오펙 원스타에 충분히 당하거든요. 그렇죠. 확장까지 가져가고 있는 구성훈 선수. 강구 선수가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뭔가 정말 준비된 전략을 갖고 나왔죠. 이 강구 선수는 구성훈 선수의 예전에 서바이벌 리그에서 펼쳤던 테란전용 VOD까지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까지. 근데 이것도 봤긴 봤어요. 네. 맞춰서 지금 대처를 해야 됩니다, 구성훈은. 정처럼 가격수까지 이게 잡히게 되면 탱크지가 한 기가 지금 막고 있어서 네.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굉장히 짜인 게 있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네요. 강구현 선수가 실제로 예전에 그러니까 A조에서 서바이벌 리그 첫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빌드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짜인 게 있는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네. 보기는 봤지만 지금 태풍이가 한 기밖에 안 돼가지고 내일 스크라킹된 에이스랑 탱크가 가게 되면은 네. 앞마당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대략수까지 파괴가 예. 됐고요. 아머리 아카데미 엔지니어링 베이 이거 짓느라고 지금 유닛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털에 부랴부랴 지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앞마당이 돌아가려는 또 보장이 없게 되거든요. 예. 앞마당 커뮤니티 센터 있어도 SCB를 생산할 수 없는 체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예. 레이스도 바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앞마다 가져간 것까지 갔어요. 예. 완성도 안 되고 예. SCB가 잡히지 않은 거, 뭐 SCB가 잡힌다거나 뭐 이런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예. 최대한 막아야겠죠. 그 정도는 최대한 예. 버텨야 됩니다. 예. 지금 오른 병력까지 흥미롭게 끊어지고 있는 강구현 선수 지금 머리니 왔어요. 예, 크로킹까지 지금 해놨기 때문에 탱크 조금 더 모아가지고 상대방의 앞마당 쪽을 마비시키는 가운데 자신도 앞마당을 따라가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독이 나오면은 공격력이 두 배가 되거든요. 예, 크로킹 걸고요. 이제 컨셉 붙이고 이제 골리앗 조기로 이것을 쫓아내러 나와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SCB 뭐 한두 개 정도 지금 더 잡을 수 있고 그때까지 모인 탱크를 가지고 이제 던지를 시도한다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잡혔어요. 예. 자, 나와야죠. 그렇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벌처 라인 걷어내고요. 레이스 막내라고 지금까지 자원을 썼는데 예. 이제부터는 머리와 탱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고 나오니까 확실히 구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죠. 예. 그렇죠. 여기서 탱크 뽑고 시즈모드까지 개발하려면은 상당히 자원적인 압박이에요. 그렇죠. 자, 구성훈 선수 쪽으로 병력 이동하고 있는 강구현. 이거 병력 구성면에서 구성훈 선수가 상당히 유지해 봉착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한 가지 이점은 구성훈 선수가 안 맞으면 먼저 빨리 돌리는 거예요. 어. 자, 하지만 강골도 따라갔고요. 야, 근데 예. 일꾼량에서는 강골 선수가 훨씬 더 앞서요. 예, 탱크 한 4개 정도가 됐으면 레이스를 충분히 정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골 정도가 지금 진출을 해도 예. 충분히 뭐 타격은 못 주더라도 좋은 자리는 선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자, 강골의 팩토리 늘어나고요. 지금 앞마당 쪽에서 병력 생산해서 보내고 있는 구성훈 선수 지금 몇 포인트 잃었거든요. 이 포인트를 만회를 해야 돼요. 예. 자, 초반에 머리 낫박으로 인해서 SGB 잃고 그 다음에는 레이스가 와가지고 또 일꾼들 몇 곳 잡았죠. 자, 다시 한번 견제 공격 들어가는 강구요. 네, 강구요 선수 지금 공격을 안 갈 거라면 차라리 센터 지역 좀 멀티를 먼저 빨리 합동을 한다던가. 아, 비슷하네요, 근데. 예. 아, 이후에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 길목에서 병력 잡아내고 있는 강구열. 예. 자, 지금 스타포트가 늘어나고 아직까지 구성훈 선수가 스타트하지 못해서 빨리 알아야 돼요. 아, 여기. 자, 스캔 뿌리고요. 예. 뺍니다. 핑크량에서는 강구열이 앞서죠. 예. 그래서 스트립 그런데 어 일단 예, 예. 드래그 아 한 개 내줬어요. 그러니까 멀티 추가 멀티라든가 혹은 아 다른 그 아, 생각을 하기 전에 압박을 좀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 레이스를 활용을 해서 스킨을 조금씩 아 활용하게 하는 그런 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추가 레이스에 대한 대응 능력도 조금 없애줬고요. 어 레이스 아 레이스 강구열 예. 여기서 탱크 뒤로 빼면은 입구 잡혀요 그렇죠 예. 자 추가 병력 빨리 보내서 막아내야 돼요 구성은 아이고 이런 컨트롤은 문제잖아요 아 이런 컨트롤 좀 아쉽네요 예 컨트롤은 걷어 냈습니다 하지만 후진에 뒤쪽에 탱크 두 개가 있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지금 원택에서 계속 묶여있고 게다가 이제 엉덩이를 잡고 있었던 병력이 지금 잡혔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강규열 선수가 계속 좋은 포지션을 아, 가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레이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상대방이 지금은 뭐 레이스에 대한 대응력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게다가 지금 패스를 하나하기 때문에 이후 강규열 선수가 밀고 나오는 병력들은 상당히 막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지금 확장 가져가려는데 SGB로 지금 SGB 잡아주고요. 예, 강구열 선수의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 경기 운영을 통해서 어쨌든 고생을 하다가 앞마당을 돌리기 시작한 그런 시점부터 예, 예 원제 원택에서 생산된 병력으로 언덕을 좀 짐들이 잡고 있었다면 그 이후부터 구성훈 선수도 패스를 늘리면서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안정감을 딱 찾기 일부 직전에 강구열 선수가 밀고 들어와서 굉장히 큰 이득을 봤습니다. 네, 예. 레이스 다수 모았고. 자, 끝까지도 구성 선수를 앞서 합니다. 멀티도 지금 하나 확장 더 했어요. 멀티 움직임은 구성이 빨랐는데, 자, 일꾼이 잡힘으로써 지금 강구열 선수에게 밀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구성훈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을 활용을 해서 뭔가 상대방에게 공격을 취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즉, 기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 시간이 흘러가면은요, 강구열 선수가 이기죠. 네. 강구열 선수 정말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네요. 그만큼 경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기 네. 경기가. 네. 자, 언덕 쪽 먼저 선전하고, 오는 명령 막고 있는 지금 강구열 선수예요. 네. 가운데서 대치를 하고 있으면 모를까, 저렇게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면 굳이 강구열 선수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펼치지 않아도 승리는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확장까지도 파괴했어요. 이러면서 패스를 확보를 하고 이러면 정말 구성 선수 네. 자원 양에서까지 뒤지고 있습니다 지상으로도 나오기 정말 까다롭고 네. 그렇다고 드랍스를 생산해서 나오기에는 레이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 스타포트를 짓고 어쨌든 컨트롤 타워를 다는 것은 드랍스가 아니면 변수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가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은 스타포트에다가 컨트롤 타워를 붙이고 드랍스 생산 체제를 잡기는 했는데 그다지 미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아, 너무 좋은 자리도 잡았고 게다가 공중전까지 제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구성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앞마당 쪽 입구 언덕 쪽 다리를 빼앗겼고요. 되게 체계적인데요. 이 강구열 선수의 예. 플레이가. 자 그렇습니다. MC 게미어로의 테란 선수도 연보성 이지호 선수 이 두 선수가 테란전 연습 경기 펼쳐도 많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재호 선수라든가 연보성 선수 같은 경우는 난전에 강하고 그다음에 예. 굉장히 감각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면은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강구현 선수는 뭔가 좀 다림질이 잘 되어 있는, 네. 아, 아주 뭐 조립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아, 분위기가 나요. 그렇죠. 첫 번째 전진배로서 발각했을 때 뭐 당황했을만 한데, 뭐 결국 자기 원하는 빌드 가지고 와서 측면이 슈퍼 막아내고 유리한 상황을 이끌었거든요. 그렇죠. 아, 정말 완전히 눌러서 네. 받아 놓고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 마음껏 펼쳤다는 네. 그런. 어디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당시로. 네. 어디로 갑니까? 지금 길목에 레이스 있죠? 터렐 있죠? 거기다가 지금 센터까지 뚫고 있는 강구열이에요. 자, 그러면서 확장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가고 와, 있습니다. 와, 이 자식은 정말 위태위태한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희망을 걸고 지금 와. 보내고 있거든요. 야, 어디로 갑니까? 어디 나가요? 빠져나갈 네, 수가 없어요, 지금요. 기록이 없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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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전이상실인데요, 정말. 네. 이게 해보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이게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어쨌든 지상으로 쓰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드랍팁을 생산한 건데 그 드랍팁마저도 저렇게 완벽하게 정석적으로 레이스에 잡혀버리게 되면은 구성원 선수가 할 게 없는 거죠. 예.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지금은 할 게 없습니다. 지상도 안 되고 공중도 안 되니까 뭐 어떤 식으로 팔로를 찾겠습니까? 네. 와 이게 막히네요.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 네, 아, 진짜 안 좋죠. 그렇습니다. 뭐 구성훈 선수를 아, 강구현 선수가 초반부터 흔들기 시작을 하면서 상대방이 에, 어떤 플레이를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체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이런 방법들이 너무나도 정돈이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네요. 네. 자 마지막 럭스를 한번 준비해 보는 것 같아요. 이동원에서 가는데 언덕 쪽 다리 아 먼저 택배 한 거. 예. 그렇다. 주신 대로 이거는 마지막 럭스입니다. 예. 야, 잠시만요. 완벽한 수로 쌓여있습니다, 선정. 안 되네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자, MSL 진출점, 강구현 선수와 구성훈 선수의 대결 첫 번째 경기. 아웃 사이드에 있는 전력을 들고 나온 강구현 선수가 1승을 챙겼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 깜짝 놀라게 준비가 될 때라고 했는데, 그 전략 막 던진다고 이겼어요. 첫 번째 완벽하게 규성제압에 성공한 강구현 선수. 아, 패배한 구성훈. 아침만큼도 미소를 들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까지 살려봐야죠. 네, 첫 번째 경기 강구열 선수가 구성훈 선수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1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초반에 이제 빠른 베럭스를 통해서 그 빠른 베럭스에서 생산되는 머린으로 상대방의 SCV 그다음에 머린 이런 것들 다수 잡아먹고 아, 초반에 자신이 SCV를 줄여가면서 시도했었던 아, 빠른 베럭스에 대한 보상 이런 걸 확실하게 받아냈죠. 그 이후에 원팩 원스타 시도하면서 아, 레이스로 상대방을 조금 압박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탱크가 충원이 되자마자 어느 정도 탱크 수가 아, 되자마자 스타포트 하나 더 늘리고 아, 상대방의 언덕을 잡아놓은 이런 병력을 잡아먹으면서 아, 추가 확장을 저지시켰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아, 강구열 선수의 에, 경기의 에, 승리가 아,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경기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구열 선수 아, 경기를 참 잘 만들어가지고 오는 선수다라는 느낌을 이번 경기에서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네, 구성훈 선수는 초반 상대방의 빠른 베럭스를 확인을 하면서 에이 몇 개 오다 말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안일하게 경기를 하다가 오히려 거기서 SCV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나니까 자원 확보율에서 너무 많은 격차가 네.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자리를 또 선점을 당하고 공중전까지 제압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어떤 방법이 안 나오는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강구현 선수 두 번째 경기에서 롱기스트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바로 MSL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와 함께하겠습니다.